JDC 버스킹 아카데미 AI로 즐기는 랜선 탐라기행.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은주입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신년 계획을 세우곤 하죠. 여러분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아마 많은 분들의 계획 속에 다이어트가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2022년에는 좀 다른 방식의 다이어트가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살을 빼면서도 건강과 면역을 다 지켜내는 다이어트라는데요. 그러니까 무작정 굶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식단으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제주에 이 문화가 있는데요. 오늘 강연의 주제이기도 한 이것,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그 지역 음식에는 그 지역의 문화가 깃들어 있는 법. 제주는 독특한 자연 환경만큼이나 독특한 제주만의 음식 문화를 지니고 있는데요. 몸국이나 돔베고기 등의 돼지고기 음식은 어렵던 그 시절 귀중했던 단백질 보충원으로 마을 잔치나 장례 때만 볼 수 있었지만 그 안에서 따뜻한 제주의 공동체 문화를 느낄 수 있었죠. 이렇듯 다양한 제주의 음식 문화 중에서 오늘 강연에서 배울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먹방, 쿡방이 트렌드인 요즘 제주의 먹거리에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 유난히 척박했던 제주 섬 음식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강연자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분은요. 배지근 연구소의 김진경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수다라고 하셨죠. 네. 네. 저도 무척 오늘이 기다려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다양한 제주 음식 이야기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정말 날이 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말 재밌는 주제 가지고 왔어요. 식혜를 가지고 왔거든요. 네, 저랑 이따가 식혜 얘기 재밌게 한번 나눠보도록 해요. 오늘도 강연을 듣기 위해서 특별한 분들이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습니다. 요리하면 때려야 될 수 없는 우리 주부님들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오늘 식기 음식에 대해서 강연 나신다고 하니까 저희 집에서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전통으로 식기 음식을 했는데 그래도 이건 조금 그래도 어떤 기행에 맞게 어떤 걸 가르쳐 주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으니 참석했습니다. 사실 옛날부터 식기 하면 저희들한테는요, 아, 먹을 게 풍부한, 정말 기다려지던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저희도 식기 음식이 또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하니까 어떤 요리로 보여주실까 기대하고 왔습니다. 집안마다 또 음식이 다 틀리더라고요. 하는 게 방식이라든지 그런 소소하게 틀려가지고 어떤 또 새로운 그런 이제 음식이 나올까 아니면 조금 더 우리 집안하고는 좀 틀린 어떤 문화를 가진 그런 음식이 나올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오늘도 활발하게 또 시간을 가져볼 텐데 제주의 다양한 음식들 중에서도 오늘 강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제주의 제사 음식 식혜 음식이라고 하죠. 네, 저는 생소한 용어인데요. 지금부터 김진경 소장님의 강연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오신 저희 선생님들이 저희 엄마뻘이실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엄마도 이제 제주도 분이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했던 제사 보고 자란 제가 감히 선생님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할지 좀 고민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본다는 생각으로 오늘 수업을 강의를 준비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봐주시면 좋고요. 사실은 저희가 기행을 정말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 여기서밖에 못하니까 식계로 오길이라는 곳으로 찾아가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식계 이야기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잔치, 소상, 맹질, 영장, 식혜. 자, 다들 아시는 단어죠. 근데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요. 제주도 사람은 다네 식혜 먹으러 가게. 네, 식혜는 오늘 아시다시피 제사고요. 영장은 상. 그리고 맹질은 명절을 이야기하는 제주 말이에요. 그런데 제주 사람들은 이
아주 중요한 대소사죠. 어떻게 보면 먹으러 가자라는 말을 꼭 씁니다. 그런데 왜 먹으러 가자라는 이야기를 쓰는지는 제 이야기의 끝 말미쯤에 다시 저희끼리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요. 지금부터 네, 한번 진짜로 기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제사를 왜 제주 사람들은요 식계라고 부를까요? 혹시 우리 선친께서, 우리 부모님께서 왜 제사를 식계라고 하는지는 알려줬다라고 하시는 선생님 계실까요? 저희들 어릴 때 보면 식계 먹으래 감자어멍이 이 표현을 그 제사를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그 조상들이 제사를 지낼 때 제례식 때 그 드신다고 믿는 거예요. 제사 음식. 네. 그래서 제주도가 특히 육지부하고는 다른 게 뭐냐면 제사 때 극진하게 정성을 다합니다. 네. 살아계신 분 생일보다. 그래서 먹으러 가는 걸 우리 자손이 아니라 돌아가신 망인들이 먹는다고, 음식을 먹는다고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우리 집에서는 네, 식계에 대한 의미가 특별히 있다. 옆집에 제사가 나면 친척이 아니라도 같이 많이 와서 네. 이제 밥을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날은 예, 뭐 같이 여럿이 앉아서 뭐 돌아가신 분이나 네. 살아계신 분이나 같이 밥 먹는 걸로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같이 경험을 해서 아, 혹시 먹는 개인가? 라고까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이 식계라는 게 할머니들이 다 식계, 어떤 데는 이 기억 받침이 없고 식계, 식계 이렇게도 하잖아요. 근데 이 말, 단어의 어원이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뭐 우리 친척 아니고 옆집의 식계도 우리가 주기도 하고 나눠 받기도 하고 하니까 아, 이게 하나의 무슨 갠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보는 그러니까 식계가 식가에서 전해져 왔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근데 관원에게 주는 규정된 휴가, 즉 기제사 같을 때 받는, 그래서 식가에서 식계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펼친 향토문화전자대전에서는 식가, 식계가 아니고 식가의 의미가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제주도에 한 어르신이, 선생님이 쓰신 글을 보면 식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함께 먹는 밥, 이게 이거 같기도 하다라고 하고요. 제주도에서 펼쳐낸 제주어 사전에서는 식계라는 단어, 식계 단어 자체가 조상이 돌아가신 전날 밤에 제사를 지내고 재관들이 재물을 음복하는 일인데 저는 여기에서 음복이라는 단어에 조금 집중을 했어요. 같이 먹는 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래서 식계의 정의는 이렇게 내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저보다 오늘 선생님들이 더 아주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어요. 식계집 아이 모으신다. 무슨 말일까요? 그날 하루는 뭐 골목대장이죠. 네, 식계집 아이 사나이 모으신다. 네, 못나고 밉상이 보여도 잘 보여야 된다. 왜냐하면 식기밥을 얻어먹어야 되니까. 네, 식계집 아인 코나도 곰나게. 무슨 말인가요? 맞아요. 예, 그쵸? 네. 예뻐 보이죠? 코 이렇게 막 이렇게 놔도 예쁘다고 해줘. 그날 하루는 네. 왕자예요. 아니래요. 아니래요. 자, 그럼 이것 좀 너무 긴데요. 혹시 선생님이 세 번째 한번 읽어주실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식계 혼번 냉기제 넘은 가지 다섯 외 다섯 두뱅들이 물 호나 쳐서 온다잉. 다섯 번 물을 들이켜라. 혹시 해석까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네. 하나도 모르겠다 정말. 쉽게 한번 네. 다섯 가지 외에다가 외라는 게 여기에서는 오이 얘기하는 거죠. 네. 다섯 두뱅들이 물이 물 두 병이 들어간다. 물 하나 네. 있어서 한다. 네. 그만큼 제주도는 물이 귀해 가지고. 네. 네. 아, 그래서 물이 네. 그만큼 음식들 들어간다.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아~ 속담입니다. 식기에 대한 재밌는 이런 속담이 너무 많아요. 그만큼 제주인의 삶 속에서 이 식기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속담에서도 찾을 수가 있었거든요. 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식계밥 먹으라. 자, 몇 시에 듣는 소리죠? 12시. 네, 자다가
자다가 자고 있다가도 자 어른이 엉덩이 팡팡 때리죠. 예. 자, 야 식혜밥 먹으라 하면은 아이들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왜 벌떡 일어나는지 아실 것 같은데요. 곰밥 먹어서 하는 곰밥. 예. 네. 이 사진은 아마 선생님들의 어렸을 적의 기억일 수도 있어요. 1971년. 예. 우리 집인 줄 알았죠. 오늘 제가 강의를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식혜빵 먹으라. 식혜 음식에서 가장 맛있는 맛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기 작은 동그라미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흰밥. 네. 쉬고 곱다 그래서 네. 곤밥이라고 그러죠. 맞아요. 식혜판 그리고 곤밥. 이 식혜빵이 왜 중요하냐면 제주도에서는 아까 식혜, 잔치, 영장, 뭐 다 맹질 포함해서 음식을 한 다음에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다 똑같이 나누잖아요. 그거를 반문화라고 해요. 이 접시 하나하나가 한 사람 몫을 위한 음식 접시거든요. 이게 식혜판이나 떡반이라고도 하죠. 잔치에는 괴기반이라고 하고 네 그리고 맹질에도 떡반이나 맹질반 이렇게 해서 반이라는 자기 몫이 있어요. 역시나 식갯날에도 음식을 다 똑같이 내가 조금 더 크고 잘났다고 해서 더 많이 주지 않아요. 이때는 아이들도 모두 똑같이 나눠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다가도 내 몫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 벌떡 일어나던 기억이 아마 저희들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평소에는 절대 쉽게 먹을 수 없었던 저 희고 고운 저 밥. 네. 정말 맛좋죠. 네, 곰밥. 옛날에 우리 조판만 먹었으니. 네, 사실 1960년대부터 한 80년대까지는 조 아니면 보리가 주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흰 쌀밥을 먹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아주 중요한 날에만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언제 먹을 수 있다? 식혜날 먹을 수 있다. 냉질날. 왜냐하면 결혼이나 영장은 내가 계획해서 아 이날 내가 곰밥을 먹을 거다라고 짐작을 할 수가 없는데요. 식혜는 언젠지 알잖아요. 이날만큼은 내가 곰밥을 먹을 수 있다. 내 몫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예감할 수 있는 날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식혜상에서 보는 제주 음식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제주 식혜상이라고 올라온 음식들인데요. 자 빙떡 보이시나요? 그리고 돗꾀기젓, 돗꾀기, 네, 돼지고기젓이죠. 그리고 소고기젓도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메밀묵, 적은 꽂진 않았지만 메밀묵도 보이고 네 꼭해요. 고사리 탕시 보이고 그리고 생선 사실은 옥돔인데요. 제주도 사람들한테는 옥돔을 옥돔이라고 부르지 않고 생선이라고 불러요. 또 저걸로 국 끓이면 갱국이래요. 네, 그래서 곤밥과 고깃국이 들어가고 그리고 떡도 이렇게 고이는데요. 맛있는 고기도 있었고 생선도 있었는데 왜 1순위가 곤밥이라고 말씀을 하셨던가요? 고기밥이나 이런 거는 네. 먹을 때 깔깔깔들 하잖아요. 네. 저 곰밥은 먹을 때 되게 달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네. 반찬 없이도 그냥 네. 밥만 먹어도. 저는 80년대생인데요. 80년대 이후 친구들한테는 이 이야기를 하면 전혀 곰밥을 하지. 왜 모르지게? 비는 이만한 건데. 네.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계속 이렇게 들으시는데 네. 어떠세요? 네. 저도 당연히 집에서 제사를 지내봤고 한데 네. 사실 뭐 삼색 과일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음식들이 네. 따로 있었는데 제주는 일단은 메뉴 자체가 좀 다른 것 같고 우리 어머님들 말씀 들어보면 밥이 이렇게 또 쌀이 저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그냥 기본 음식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귀한 의미가 있는 거를 또 새로 배워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근데 곤밥과 고깃국 아까 갱 말씀하셨는데요. 곤쌀은 아까 말씀하신 밥뼈 산도 산디라고 하는 네 밥뼈 풀기가 하나도 없죠 사실은 그런데도 이게 너무나 달고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1970년대는 남제주군 서귀포 쪽에 저수지 사업이 되면서 논벼도 생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논벼도 같이 먹었다고 해요. 네, 고기 하면 우리는 육고기, 소고기, 돼지고기를 생각하는데 특히 육지는 제사에 거의 소고기가 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주도는 돼지고기젓도 중요하긴 하지만 생선, 뭐니뭐니 해도 고기라고 하면 생선 옥돔이라고도 안 하잖아요 사실 생선 할머니가 생선 가져오라 라고 하면 갈치, 고등어 가져가면 네, 맞습니다. 생선을 가져가야 돼요. 네. 자, 이쯤에서 그러면 저희가
생선구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영상을 하나 보면서 마저 이어가도록 할까요? 네. 잔치나시네. 맛있겠다. 네, 그냥 그날이죠. 우리 늘 하는 그날. 아이고, 이게 잘 졸렸죠? 이렇게 꽃의 음식을 많이 줘요. 저기 문어하고 저 오징어요. 오징어. 아, 네. 구쟁기. 구쟁기, 구쟁기. 구쟁기가 아이고, 뭐예요? 막 잘 졸려신 거. 소라. 소라를 구쟁기를 넣어. 아, 구쟁대. 여기 막 고사리 볶아주시고. 아. 여기는 마마죠? 네, 제주도면 네. 고사리죠. 네, 이제 또 사원에 아이고, 가셔야죠. 이게 옥돔이겠네요. 치명신. 네. 지글지글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데요. 생선 중에 으뜸으로 치는 옥돔은 제사상에 빠질 수 없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제주도에는 이렇게 조상님한테 올릴 때는 아무렇게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나마 정성이 더 들어가고 값어치가 있는 옥돔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옥돔만이 생선이라는 이런 취급을 받게 돼요, 제주도의 분들은. 제주도는 모두가 바다잖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나는 거에서도 이렇게 옥도, 저기 우럭, 다금바리 같은 거, 북바리 이런 것도 갱국으로도 쓰고 이렇게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 음식은 다 공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딱 어느 것만 공들인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공들이는데 그중에서도 저기 옛날 제주도에는 이 토질적으로 화산섬이다 보니까 벼농사가 참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쌀을 구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많은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만이 이제 제사 때는 곰밥에, 오죽하면 곰밥이라고 했겠어요. 하얀 밥에 옥돔 구운 고기를 얹어서 먹는 것이 큰 즐거움이라면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날만이 이렇게 푸짐한 맛을 볼 수 있으니까 제사 음식은 모두 다 소중하고 마련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귀한 음식들을 마련해 조상들을 기리고 이웃과 친척들이 함께 나눠 먹었던 제주의 식갯날. 식갯반 도시락으로 그 시절 추억을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다음 순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괴기적. 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고기가 메인이 아니에요. 육지에서도 물론 이게 뭐가 특별해?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먹지 않고 먹지 않을 법한 기름까지 이렇게 꿰서 올렸다라고 하는 게 신기해했고 그 다음에 소고기가 아닌 못해도 돼지고기적은 꼭 하려고 했다. 실제로 제주에서 소나 말은 죽여서 식용으로 먹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농사를 할 때 아주 중요한 수단이 소와 말이었기 때문에 걔네를 먹기 위해서 키우진 않았어요. 오히려 아시다시피 집안에 네, 통시가 있었기 때문에 통시에 그러니까 화장실에 돼지를 키워서 그 돼지를 네 이런 중요한 날에 먹긴 했지만 소고기는 때는 또 저기 네. 돼지 잡는 날이 하루 또 정해져 있었어요. 아유, 저희 그래서 나중에 또 아 고를 것 봐. 네, 강훈 잔치를 또 해야 되겠어요. 아니요, 오늘 하려면 저희 오늘 집에 못 가요. 네, 쉽게만 해도 지금 오늘 밤이 지났는데 제가 압축해서 해야 되는 네. 거고요. 그리고 재밌게도 보말도 괴기요. 라는 말 아시죠? 네. 보말. 그 바다에 있는 조그만한 보말 있잖아요. 걔도 괴기, 고기라고 하는 것처럼 고기를 올릴 게 없으면 보말도 끼어서 네, 올렸다고 하는 어르신도 계셨고요. 보시다시피 아까 보였던 구쟁기, 그리고 문어, 문게. 네, 그리고 근소도 올렸고, 네. 고기는 잘 장만을 했다가 육고기가 아니어도 뭔가 고기 될 만한 것들은 올렸다라는 게 제주도 식혜 음식의 특징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제물떡과 제물빵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찾은 7개 다 다른 식혜 제물떡이거든요. 근데 이미 달라요. 자, 보시면 침떡이 있는데 재밌는 게 아래 뭐가 깔려져 팥이 있어요. 그런데 육지에서 자 조상이나 귀신이 물릴 때 팥을 안 오는데 자 제주도 식계상에는
이렇게 팥을 얹은 시루가 자주 올라가죠. 그런 거에 크게 관여를 하지 않나 봐요. 그리고 그 위에 뭔가 네모난 떡을 쌓았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여기도 침떡에 송편에 인절미. 약간 신식인 것 같아요. 아무튼 뭔가 떡들 이렇게 쌓았고, 자, 재밌는 게 보이죠? 초코파이. 맞춰보자고 할 거였는데, 네, 초코파이도 올라가 있어요. 얘는 제일 위에 전을 올렸는데, 혹시 요거 뭔지 아시겠어요? 저는 알거든요? 저는 왜냐면 제가 편집을 했으니까. 요거. 뭘까요? 아, 장했다. 땡! 호떡. 땡! 이거 단팥빵인데요? 네? 어? 단팥빵. 단팥빵. 단팥빵 안 올렸었어요? 빵은 아니고. 우리는 상했다. 그건 재물빵으로. 네. 자, 그리고 빙떡도 올리는 집도 있고 안 올리는 집도 있어요. 제가 왜 안 올리는 집은 왜 안 올려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거 올리면 큰아들이 안 좋대 라는 이야기가. 근데 이게 다 집집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네, 다 맞다 틀렸다 라고 할 순 없어요. 마지막 흐리게 보이지만 자, 아래 시루 침떡이 아닌 어떤 카스테라. 맞아요. 카스테라가 올라갔어요. 너무 재밌죠. 초코파이 올라가, 단팥빵 올라가, 카스테라 올라가. 왜? 근데 육지 사람들이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제가 되게 재밌는 경험을 하는데 저는 시장을 자주 가요. 제주 전통시장에서 제주 음식들을 많이 이야기를 찾기 때문에 그 제주 재물 떡을 파는 데 보고, 그런데 왜 제주 사람들은 송편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집 할머니가 왜 송편이 없냐고, 이게 송편이야? 라고 하는데 이게 왜 송편이지? 라고 하기도 하고, 육지 사람들은 이제 추석 때 차례상을 보고 아, 근데 제주에는 송편이 없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렇게 네, 아련하게 저렇게 예쁘게 있습니다. 모양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로 오면서 많이 떡들이 변형이 되긴 했는데요. 이 떡들을 조금 보면 의미가 있어요. 제일 아래에 시루는요, 땅을 의미해요. 네, 침떡, 땅을 의미하고요. 얘는 아마 은절미 같아요. 메밀가루를 네모지게. 얘는 밭이나 구름을 의미해요. 만디는 아마 구름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솔뱀과 절뱀, 이따 나올 건데 솔뱀은 반달 모양이고 절뱀은 동그란 모양인데 그거는 해와 달을 의미해요. 자, 그렇다면 너무 이제 쉬울 것 같은데? 땅, 밭, 구름, 해, 달, 별 순서로 쌓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 같으세요? 우주. 네, 우주 만물. 왜 근데 왜 우리 조상한테 명절날 왜 이렇게 쌓았을까요? 육지의 고임떡하고는 완전 다르죠? 육지의 고임떡은 뭔가 경하하거나 축하할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덕을 하면서 높게 고이잖아요. 똑같은 한과를 고일 수도 있고 색깔이 다른 걸 여러 가지를 아름답게 꾸며서 올리는데, 제주도의 고임떡은 조금 달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한테, 조상님한테 1년의 농사, 우주 만물의 평화를 기원을 하면서 이 의미를 담아서 떡을 올렸던 것 같아요. 자, 바로 이번 주에, 그러니까 방송하기 2주 전에 따끈따끈 이번 주 월요일 날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제주인의 산과 도구 총서를 매년마다 발간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지역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다니면서 이런 민구류들을 다 수집하고 기록을 해놓거든요. 여전히 갖고 집에 있을 수도 있겠어요, 아마. 네. 다 집이 있어난다. 지금은요? 있어요, 저도. 네, 이거 물려주셔야죠. 아니, 근데. 네. 떡을 사와분 한 마음 네. 쓰지 못하죠. 자, 절벤 본, 그리고 솔벤 볼, 이렇게 다 집집마다 갖고 있어요. 하나만 볼게요. 떡 하는 거, 이거 절벤 본, 떡본 만든 거, 19살에 장계 가니까 우리 소춘이 서른서에 돌아갔는디, 우리 소춘이 종순이가 찌게, 겐디 소춘이 돌아가보난 그로부터 우리가 제사를 한 거다. 라고 이야기가 돼 있죠. 실제로 1970년대 이렇게 시장인 것 같아요. 이렇게 떡들을 만들어서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추억은 없으세요? 네. 집에서 진짜 직접 만들어요. 1976년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집에서도 많이 만들었으니까요. 자, 그때 쌀이 없으면은 메밀가루도라도 네, 만들었었어야 됐다고 하고, 떡 만들 게 전혀 없다고 하면 네, 좁쌀도 없다고 하면 메밀묵이라도 꼭 올렸다고. 떡 못 올려도 그래도 못하면 메밀묵 해서 꼭 올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되게 재밌는데요. 저희는 당연히 재물빵은 옛날부터 들었던 거여서 이게 무슨 의미야? 라고 이미 부여를 한 적이 없거든요. 이 실제로 빵집에 붙여져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 소보로빵, 롤케이크, 대파, 카스테라가 있어요.
네, 대빵 카트라고요. 자, 이거 다 제사상에 올리는 거고요. 이거는 실제로 명절 때, 명절 때 한 빵집에 이렇게 줄 서서 사람들이 떡을 사는 게 아니고 뭐를 사냐? 빵을 사요. 이때는 평소에 파는 빵을 다 치우고요. 재물빵만 이렇게 올려갑니다. 어떤 빵인지 않고 얘네를 다 통틀어서 그냥 재물빵이에요. 카스테라 보이죠? 네, 롤케 뭐 모닝빵도 있고 맘모스도 있고요. 되게 재밌어요. 이런 단빵들이 많이 올라오고 이제 더운 날에는 상해떡 집에서도 많이 올려서 했잖아요. 네, 상해떡도 올리는데요. 그런데 아까 저랑 같이 공부한다는 친구가 대판 카스테 대판 오사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맞아요. 이 대판이 오사카를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혹시 저희 제주도 사람들은 6촌 중에 한 명 이상 일본에 없으면 맞아. 이상하잖아요. 일본에 가 있고 오사카에 정말 정말 많은 제주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자, 식계 때 오지 않았을까요? 배를 타고. 자, 그때 저희가 이게 정답이 아닐 수는 있어요. 저희가 아까 식계 때 올렸던 그 빵들 있잖아요. 단팥빵, 롤케이크, 카스테라 이런 것들은 단빵이에요. 그냥 달콤한 빵, 단빵이고 이 단빵은 단팥빵, 뭐 크림빵 이런 것들은 일본에서 건너온 빵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아닐 수는 있지만 조상한테 정성으로 음식을 바치는 거잖아요. 물 건너서 온 귀한 음식인데 올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전부터는 아마 이 상해빵, 사실은 상해떡이지만 제주도에서는 이 상해떡이 상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은 식감은 빵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외국의 빵들이 올라가기가 그렇게 어색하지 않게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만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술이에요. 술. 술 꼭 올려야 되잖아요. 식계상에 술 올려야 되는데 지금 어떤 술 많이 올리셨어요? 식계 때 소주죠. 소주하고 뭐 소주. 막걸리. 막걸리. 오메기 술도 혹시 허벅술. 혹시 집에서 술을 직접 만들어서 우리 엄마가 할머니가 올렸던 거 기억하고 계세요? 막걸리는 술 뚝뚝 떨어지면서 겨루. 맞아요. 근데 아마 선생님들이 식계 음식을 할 때는 집에서 가양주를 만드는 건 불법이어서 안 될 거고 소주가 이제 공장에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1970년대는 거의 이렇게 술을 사서 했는데 그전에는 거의 오메기 술이나 술을 만들어서 증류시켜서 얻은 고소리 술을 많이 올렸다고 해요. 보시면 제주잖아요. 제주인데 술 종류가 우리가 아는 이런 술들도 보이고 얘네들도 음료수. 음료수도 제주의 역할을 해서 올라가요. 혹시 아나운서님의 집에서도 음료수가 올라가나요? 아니요, 주는 당연히 술 주자니까 다른 음료는 안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제주는 음료수도 올려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왜 근데 음료수를 올릴까요, 저희가? 후식 식사해서 물 나오면 음료수도 먹었겠죠. 우리 조상님도 음료수도 한잔 드십사 예 하고. 제주도에 굴이 많이 나니까. 귤?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지만 돌아가신 분이 살아생전에 좋아했던 음식도 또 올리는 것도 있어요. 그런 의미로. 그래서 뭐 담배도 올리시는 분들 있고 뭐 바나나, 파인애플 다 올리잖아요. 생전에 좋아했죠. 이것도 제 추측입니다만 저는 감주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식계날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그래서 감주를 꼭 만드는 집이 있었어요. 특히 정월맹집 1월 설날에도 감주를 꼭 만들어서 제주로 올리는 사람들도 많았었거든요. 이 감주는 아까 그 우리 조밥밖에 못 먹었다고 했잖아요. 주곡이 차조였기 때문에 그 차조에 골가루, 그러니까 엿기름 가루를 넣어서 만든 차조식혜거든요. 그런데 설탕을 안 넣어도 엄청 달아요. 엄청 달아요. 진짜 이거 설탕 넣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진짜 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주를 폴폴하게 끓여서 뜨끈하게 데워서 마셨던 사람들도 되게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음료수처럼 정말 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료수들이 자연스럽게 대체가 되면서 가는 게 또 아까 카스테라처럼 어색하지 않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나고 생각만 해봅니다. 맞아요. 네. 내가 진짜 제주도에 있는 할머니들 다 만나서 진짜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천사네. 네. 아까 약속드린 것처럼 골감주를 준비를 했어요. 아, 너무 네. 그렇죠. 이거 이제 평소에는 잘 먹지 그렇지, 못할. 그렇지. 네. 감사합니다. 원래 따끈하게 겨울에는 데펴서 저희 먹기도 했다고 해요. 네. 이게 약간 어른들이 새콤달콤하다라고 오, 이야기하는데 아유 맛있다. 네. 지금은 네. 네. 더 끓이면 끓일수록 단맛은 우러나고 계속 끓이면 우리가 아는 제주도 떠먹는 엿이 됩니다. 감칠맛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뭔가 네. 달면서 새콤해서 네. 아, 제주의 맛이구나 이게 이러면서 네. 먹고 있는데 네. 뭔가 편의점에서 사 먹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언니 이거 난 좀 우리 식기 때 난 생각 확 남죠. 아. 찹쌀가루에 저는 찹쌀가루에 달걀하고 우유 먼저 넣고 반죽하고 그거 넣어라 안 붙어. 아, 여기 딱딱하고 뒤질러 붙지 않게 찹쌀이기 때문에 떡들끼리 안 붙거든요. 네, 그래서 설탕을 많이 뿌려줘야 안 붙는데 이렇게 하면은 설탕을 많이 안 묻혀도 네, 네, 잘 안 녕해가지고 여기 솔솔 좀 밀어. 밀어가지고 저 떡분으로 영 떡을 합니다. 네. 자, 아무데나 찍으면 돼요? 아니 두 개 만들어야 돼요? 찍을게요. 여기 찍어, 네. 찍어. 오, 찍을 때만 좋다. 여기 떡분 저도 갖고 네, 있는 네. 게 지금 맞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아~ 이렇게 나와. 이거를 손에다 톡톡톡톡 털어. 네, 됐다, 털민. 됐다. 우와. 최고로 연날엔 이거 네. 맛있는 음식이라나. 네. 궁금해요, 이 맛이. 그날은 이거 네. 하나 더 얻어먹지 너무 심부름도 잘 나고 말도 잘 듣고 이거 붙지 않은 게 아, 네네. 아마 오늘 만들어서 드시면 파는 거 맛없어서 못 드실 거예요. 오, 네. 진짜 맛좋아 지금. 네. 오, 약간 된 거 같아요. 그거 이거는 아니에요, 아직? 아, 바로 접시에다 놓으면 안 돼요. 아,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기름이 빠져야 되나? 아. 이거는 옛날에는 우리에게 달력에다가 네. 기름 빼내게 소쿠리에 담지 않았어요. 네, 네. 이 두 개로요. 네. 네.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연날 써놨다. 네. 않으셔도 그래서 네. 이게 별 모양으로 되는 거. 네. 아. 그냥 와. 네. 그러면 영양 나오네. 그리고 약간 노릇노릇하게 되면 다 된 거예요. 잘하십니다. 물을 조금만 줄이시면 돼요. 아유, 발냄새인 게 시집 가도 되더라. 아, 저거, 네. 아, 감사해요. 오, 맛있겠다. 다시 몽크력을 해. 네, 몽크리라고요? 다시 모으라고. 다시 형 모학을 해. 네네. 다시 이걸로 만들어. 근데,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만든 떡은 할망떡이어서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아, 제일 네. 그럼 윗분이 드시는 거예요? 제일 윗분이라고 하기보단 제일 나이든 할머니가 먹는다라고 하거든요. 아, 네. 맨 마지막 네. 어른이 먹기 저기 딱한 걸로 네. 먼저 시식을 한번 네. 해보세요. 제가 먼저 먹어볼까요? 네, 먼저 먹고 맛이 어떤지. 떨려요. 이게 뭐야? 먹어볼게요. 아니 씹기도 전부터 설탕이 녹아서 웬만한 맛있어. 호떡, 꿀떡 진짜 저리 가라 하게 맛있는데요. 찹쌀인데. 너무 무슨 감자떡 같아요, 그리고 약간. 맞죠. 떡도 털 때 먹으면 또 맞죠. 아이고 먹는 것도 잘도 곱닥하게 먹었지. 어디 가서 사랑 받으라. 네, 감사해요 어머니. 근데 진짜 너무 맛있다. 네, 진짜 맛있죠. 네. 네. 야 성님 한영 만들어줬잖아. 우리도 한번 맛볼까.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진짜 오랜만에 이거 만드는 맛 좋다. 옛날에 이거 우리 기름떡 먹자는 얼마나 기다렸어. 안 그래도 요새 막 먹 이거 땡겨라마는 오늘 이거 먹지는 와진생이야. 우리 어머님들 옆에 조금 우리 어머님들 추억이랑 더 이제 네, 듣고 그래. 먹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뜨끈한 골감주와 함께 그 시절 추억 속으로 함께 빠져들어가 보았는데요. 바삭하면서도 고소하고 달콤하기까지 한 기름떡. 제주의 기름떡이 현대식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기름떡 위에 크림치즈를 얹고 하몽을 얹어 딸기로 마무리하면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핑거푸드 기름떡 까나페 완성입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빠지지 않았던 음식 고사리. 제주의 제사 음식 중에서도 이 고사리를 넣어 만드는 중요한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보따리전인데요. 만드는 방법은 집안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은 계란물 위에 고사리를 얹어서 부친다는 것입니다. 노란색 보자기에 고사리로 끈을 매어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들을 가져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조상님들에게도 넉넉한 인심을 전하는 제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이렇게 하실 때 내가 궁금한 건 들어보니까 이 포따리는 왜 하는 거예요? 맛도 없는 것 같은데요? 하니까 이거 무사염수가 맛도 없신데 할머니 하나는 이거 해야 된다 하나는 무사맛이 하니까 이제 돌아가신 사람한테는 기일이 생일이잖아요. 내 생일상을 이렇게 차렸더라 일반 사람들 사는 것처럼 자랑을 한답니다. 가서 그래서 같은 그 예를 들면 귀신이죠. 귀신들끼리도 자기 며느리가 이걸 차렸더라 이렇게 해서 나눠먹고 이런 설을 들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그래서 이제 계란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하고 고사리가 이렇게 세 갈래 있는 거를 꼭 앞에 없는 걸 안 놉니다. 꼭 있는 거 이렇게 정상적인 고사리를 하나 가지고 이렇게 놓는데 그거는 멜빵 역할을 한답니다. 포따리 전에다가 음식을 이렇게 상에 차려 있는 거를 종류별로 다 놓고 이렇게 포따리 묶어서 그거를 이렇게 지고 간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 일반 사람도 그렇지만 생일이 되면 주변의 친척이랑 가까운 이렇게 가까우신 분들을 불러서 오늘 아버지 환갑입니다, 칠순입니다 해서 음식을 나눠 먹듯이 그쪽에서는 그렇게 하는가 봐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보따리전도 꼭 필요하고 어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어전. 왜냐하면 우리가 바다에 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곳만 해도 수산업에도 종사하고 밭농사도 하고 또 이렇게 하우스 일 이런 특용 작물도 재배하는데 그래도 정성을 더 드리는 것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다가 신선한 때 포를 떠가지고 어전 붙여서 올려놓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따리전 이거는 하는 집도 있고 안 하는 집도 있어요. 아까 그 고임떡 중에서 한 집에 계란 물에 대파와 고사리를 가지런히 넣고 계란물을 넣어서 지진 것도 보따리전이라고 하고 이렇게 보따리를 이렇게 또아리를 해서 계란물을 넣어서 지진 것도 보따리전이라고 하고요. 어느 집에서는 제사를 시작하기 전에 고사리를 한 가닥 올려놓고 시작. 그게 제 시작을 알리는 내 의식으로 시작하는 집도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또 재밌는 이게 있어요. 근데 혹시 이게 뭔지 문전상, 문전제라고 하거든요. 아, 네. 뭔가 이렇게 문 앞에서 이제 네. 조상님들이 들어온다고 상상을 하고 이렇게 맞아요. 조상님은 큰 상을 받잖아요. 아까 그 큰 상. 또 틀렸나요? 혹시 우리 집의 문전상은 이런 입니다. 이게 집집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집은 네. 우리 할아버지 쉽게 먹으래. 네. 당신 제사니까 네. 쉽게 먹으래 오면서 같이 아는 지인들 귀신 네. 따라올 때 요거 먼저 네. 그 제사방에는 못 들어오니 네. 요 문전으로 네. 따라오신 주변인들 네. 대접하는 상. 네. 그 의미예요. 우리도 저도 그렇게 알아요. 네. 집에 들어오시는 분한테 네. 이제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은 이제 네. 거기서 그거라도 받으라 싶어요. 친구분들. 네. 그런데 이 문전상을 지내는 집도 있고 안 지내는 집도 있어요. 제주도에는 신들이 정말 정말 많잖아요. 집에도 7분의 신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은 문전의 좌정, 앉아있다고 하는 문전, 녹디생이라는 문전신이 있는데 아주 그 7명이 가족이에요. 가족인데 아주 지혜로운 막내 아들이 이제 녹디생이고 그 녹디생이가 문전신이 되었어요. 집에 있는 아주 중요한 걸 담당하는 직능을 갖고 있는 신이거든요. 이게 제주도가 무속신앙이 아주 강하게 있는 지역인데 유교가 조선시대에 들어왔잖아요. 하물며 이런 말도 있어요. 이영상 목사가 제주도에 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당도 엄청 많고 절도 엄청 많아. 우리는 유교 사상을 뿌리 깊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당 500, 절 500 불태웠다고 하잖아요. 물론 절은 500개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그 정도로 정말 신을 많이 모셨거든요. 무속신앙이 워낙에 강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문전신에게는 꼭 이렇게 문전상을 지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집집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네. 근데 이 문전상은 문전신에게 드리는 상이라는 이야기가 조금 더 지배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주도 식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 친구들한테, 요즘 어린 친구들한테 얘들아 식기밥 먹으라 라고 하면 아이들이 정말 선생님들처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먹을까요? 아이고. 네. 네. 안 먹히다니. 1980년대 이후에 이제 통일벼도 보급되고 쌀밥도 점점 안 먹는 세대가 되고 워낙에 맛있는 음식들, 외국 음식들이 많이 오면서 귀함을 모르죠. 맞아요. 그렇게 되고 저희들도 점점 의식이 흐려지고 있고 저희도 웬만하면 맞춰 오려고 하고 있고 되게 간소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건 1970년대 이게 식기빵이잖아요. 각각의 도시락처럼 내 몫이 있는 것처럼 네. 물론 식갯날만 먹는 그런 거는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갯반 도시락 같은 이런 문화들이 제주도에 여러 군데 생겨서 제주도를 찾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젊은 제주도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네 이렇게 이런 문화를 알려줄 수 있는 콘텐츠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네 그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되죠. 네, 네 저는 이렇게 전달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이 정말 물려줘야 될 아주 아주 중요한 제주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랜선으로 탐라기행 식계로 오기를 다녀오셨는데요. 제주의 독특한 식계 문화를 저랑 같이 오늘 재밌게 다녀왔습니다.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어요. 네. 이렇게 알면은 나중에 식계 음식 할 때 뭔가 만들 때 또 마음이 남달라졌어요. 나 우리 할머니들은 더 없는 식재료에서도 정말 정말 아유 이거 하려고 얼마나 뭐 구하러 다니셨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네 오롯이 담겨져서 저는 이 식계를 정말 정말 꼭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꼭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 수업을 듣고 이제 이 식계 뭐 맹질도 좋아요. 잔치 문화도 좋아요. 이런 중요한 날 하는 음식에 대해서 이제 어떤 마음가짐이 생겼는지 혹시 한 분씩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걸 처음에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제 단어 자체도 너무 네. 어려워서 그런데 이제 선생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아 이런 의미가 있고 이래서 이렇게 모양을 뭐 갖추고 하는 걸 배우면서 뭐 조상을 위하는 마음은 육지에서나 여기서나 네. 한 마음이구나 그리고 이런 걸 배워놓으면 제주를 더 깊이 아는 게 되겠구나. 이 식계 음식의 문화를 선생님을 통해 들어보라니 아이고 어머니 할머니가 요 음식은 꼭 해야 된다 요 적은 영 해야 된다 한 그 의미 부여를 받으니까 아 진짜 정성이 또 이런 마음가짐이 남다른 걸 선생님 말씀을 듣고 네. 다시 한번 느꼈고 우리 딸 둘이거든요. 네. 딸들한테도 제사 때 이 문화를 이런 거구나 해서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고맙습니다. 아, 네. 아 아닙니다. 네. 아니요, 제사 음식은 옛날부터 들은 말이 정성이 반이요. 네. 이 많이 못 촐려도 정성이 맞아요. 반이란 그중 네. 알라이 네. 그렇게 했는데 아니 오늘 와서 들어보니까 언니처럼 또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만은. 네. 너는 조금 저는 이제 막내딸이거든요. 네. 그러면 조금 년은 요거 지짐떡만 지지라이 해서 이렇게 네. 당번처럼 해서 네. 했었는데 아, 또 음식 하나하나에 이렇게 의미가 새겨진 걸 또 들으니까 야 우리 제주분들이 정말 지혜로웠구나. 네. 없는 음식이었지만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과 이런 혼을 담아서 했구나. 네. 그래서 이제는 누가 물어봐도 우리 와, 제주도 네. 식계 문화에 대해서 네. 아주 당당하게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오늘 네.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내고는 있었는데 그 정확한 의미는 솔직히 네. 몰랐어요. 근데 이제 우리 친정에서 그 제사를 할 때 보면 조왕신인 네. 해가지고 부엌에는 네. 노는 거를 네. 어머니가 꼭 그거는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의 의미는 아 조왕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맞아요. 생각하는구나 네. 이렇게 네. 생각은 했었는데 문전제에 대한 건 제가 정확히 몰랐었는데 네. 오늘 진짜 정확히 알았고 네. 앞으로 애들하고 음식을 할 때 요 음식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걸 아주 이제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네.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로부터 제주는 공동체 문화가 발달해 왔는데요.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대문을 따로 만들지 않고 서로의 일을 도와주고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 음식 문화에서도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나눔과 배려가 있는 제주의 공동체 문화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JDC 버스킹 아카데미 AI로 즐기는 랜선 탐라기행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강연해 주신 김진경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오늘 열렬히 참여해 준 우리 기행단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또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